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설교 속에서 인용하지만 이 말씀 자체를 해석하는 설교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선 너희라는 단어는 이방인과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방인과의 차별을 두시면서 쓰신 단어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가 바로 너희가 되겠습니다. 또 그의 나라와 의에서 그는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이 성도라면 33절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겠지요. 34절 말씀의 뜻은 의식주의 문제, 즉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문제는 걱정하지 말고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는 먼저라고 해석되어 있으나 원문의 뜻은 오직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지요. 여기서 부자가 되게 해 주신다는 뜻은 아니며 일용할 양식, 즉, 이 세상에서 필요한 만큼의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는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오로지 천국 가기 위한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는 뜻이며 이 세상의 탐심을 버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라는 뜻이며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만을 진실로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또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나 내세에서나 나의 뜻이 성취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도 또 천국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